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큐이에요. 오늘 148번째로 소개할 곰룡은 현재의 통념을 깨기 위한 곰룡류 한 마리가 보이는군요. 과연 이 곰룡류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곰룡은 바로 드라비도사우루스입니다. 드라비도사우루스는 중생 때 백악기 때 아시아에 살았던 공룡으로 이 공룡이 발견된 장소는 아시아 인도 남부 티루치아팔리에 있는 아나이파디 지층으로 백악기 당시 이곳은 얕은 바다 환경이었고 해양 화석뿐만 아니라 육상 식물 화석들도 많이 발견되어 얕은 바다 주변에 나무들이 무성한 숲이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드라비도사우루스의 화석이 워낙 적어서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추정상 길이는 어른 키보다 훨씬 더 긴 길이고 높이와 무게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드라비도사우루스의 뜻은 드라비다나두 도마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드라비다나두는 티루치라팔리가 위치해 있는 인도 남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아까 설명했듯이 드라비도사우루스는 그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드라비도사우루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석이 적기 때문에 드라비도사우루스의 생김새는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데 골편들과 골침 화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곰룡류 공룡들처럼 등에 골편들이 있고 꼬리에 방어용 무기인 골침을 가졌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드라비도사우루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드라비도사우루스는 초식공룡으로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다른 곰룡류 공룡들처럼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식물들을 먹고 살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화석 기록도 있으니 드라비도사우루스는 곰룡류 공룡이 맞겠지만 학계 보고 이후 이 공룡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1991년 고생물학자 샹카르 차테르지는 이 공룡을 의문명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시작되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드라비도사우루스의 화석은 사실 장경룡의 화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드라비도사우루스가 발견된 아나이파디 지층은 해양생물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 해성층이고 드라비도사우루스의 화석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특히 골판으로 보이는 화석은 장경룡의 지느러미 화석이 풍화되어 훼손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 같은데? 그런데 반전으로 샹카르 차테르지는 재분류를 하지 않았고 드라비도사우루스의 모든 표본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런 주장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잉? 아무튼 이 주장 이후 다양한 해석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화석이 곰룡류에 가깝다고 결론내어 곰룡류로 분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의문명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아나이파디 지층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곰룡류 화석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드라비도사우루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네요. 그런데 드라비도사우루스가 정말로 곰룡류 공룡이라면 이것은 현재의 통념을 깰 중요한 공룡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드라비도사우루스가 발견된 아나이파디 지층은 백악기 후기에 해당하는 지층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통념에 따르면 곰룡류 공룡은 백악기 전기 이후 모두 멸종되었다고 하는데 이 공룡의 발견은 이러한 통념을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악기 후기까지 살아남은 곰룡류라 정말 흥미로운데요. 물론 드라비도사우루스 화석뿐만 아니라 곰룡류 공룡이 남긴 발자국 화석인 델타포두스와 경남 거제에서 발견된 곰룡류 발자국 화석들도 백악기 후기에 곰룡류 공룡이 살았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뼈로 발견된 건 드라비도사우루스니 이 공룡이 언젠간 의문명에서 벗어나
검룡류가 백악기 전기 이후 멸종되었다는 통념을 깨고 백악기 후기 검룡류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드라비도사우루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백악기는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